안녕하세요. 연결이 잘 되나? 네. 캐럿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네, 지금 캐럿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한국 시간으로 12시가 지나서 제 생일이 왔습니다. 네, 제 생일이 왔고 제 이제 오른쪽에는 네, 앞에는 공룡이 있네요. 얘기에 집중 좀 하게 해주라 좀. 아무튼 캐럿들이 지금 해피 버스데이 디노, 땡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게 지금 이제 와이파이로 하는 거라서 화질을 조금 낮춰서 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끊긴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네, 아무튼 제가 어쩌다 보니까 생일을 이렇게 해외에서 보내게 됐는데 너무 해외에서 보내는 거는 익숙하긴 한데 네, 이렇게 멤버들이랑 단체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해외에 온 거라서 좀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아 뭐야, 디노 위버스 라이브 시작했어? 아 이거 먹어 이거. 아 미역국이라도 먹어야지. 어? 네 지금 미역국.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밥이 없으니까 여기 형이 잘라놓고. 잠깐만 이거 조금 뒤로 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일단은 케이크 있어요 지금 앞에. 이제 매니저님 케이크 사주는데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밥 대신 이거라도. 자 정환이 형이 옆에 있는데 정환이 형이 해주지 않았고요. 매니저 형이 해준 거고 전달만.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저쪽 가가지고 자기가 들고 온 것 마냥 이렇게 만들어진. 그리고 같이 먹고 있어요 이 형 지금. 내 생일이라고 밥을 여기서. 아무튼 미역국이랑 비빔국수를 또 해주셔서 먹으면서 좀 네 라이브를 해보려고요. 아무튼 고맙고 한번 먹어볼까 근데? 미역국 맛을. 형 괜찮은데? 그래? 아 진짜로. 나 다행이다. 나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소금이 없어가지고 간장으로 가냈는데. 나쁘지 않네? 좋은데? 그리고 해외에서 미역국이 있는 게 어디냐? 그래, 지금 너 이거 해준다고 지금 나 여기 한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내가 미리 만들고 있느라고. 같이 왔잖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어디까지 해야지 나오는 거지? 여기 좀 뒤로 와. 아유, 일단 맞아야 돼. 뭐 너 생일이니까 너 하다가 마지막에 뜨면 뭐. 맛있어. 아 디노 먹는 거 보니까 내가 배부르다. 밥이 없대 물어봤는데. 아 밥 말면 딱인데. 네. 내가 진짜로 너 여기 여기 왔을 때 생일이라 가지고 한국에서 챙겨온 거 있어. 거짓말하지마. 아 진짜로. 근데 이거 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만지고 있긴 했었는데. 뭔데? 선물로 줄게. 내가 항상 그리고 우리 캐럿들이 항상 너를 부르는 아기 수달 인형이야. 진짜 한국에서 갖고 온 거야? 어. 너무 귀엽지. 고맙다. 그치. 정환이 형이 너무 닮지 않았어요? 너무 귀여워. 닮았나? 근데 정환이 형이 수다를 사줬어요. 귀엽다고 캐럿분들이. 너무 귀여워. 캐럿들이 귀엽대. 똑같이 생겼대. 야, 너무 부들부들해 지금. 고마워 형. 어디서 왔어? 그냥 인터넷으로 시키긴 했는데. 야 어떡해.
너 생일 선물 사줄 생각을 했대? 아니 그 뭐 생일 선물이라기보다 그건 그냥 주는 거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아니야 나 이거 말하고 이것도 너무 좋은데? 나한테 멤버가 이제 이 수달 선물해 준 건 또 처음이야.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고 <통화. 웃음> 왜? 닮았다고? 이걸 조금 더 낮춰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이게 낫다. 이런 것 같아요. 괜찮죠? 응? 살짝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살짝만? 오케이, 이 정도만. 네, 그래서 라이브 라이브 켜봤고 프랑스 단어 좀 배운 거 있냐고. 봉주 멕시코. 오 잘한다. 응 계속 하는 거잖아. 잘한다. 그리고 짠 이제 짠도 어쩌다 이제 샹떼인가? 샹떼 건배가 샹떼 어 짠이 찡 뭐 이런 거 찡인가 뭐 이런 느낌이었고 그런 식으로 좀 배워봤어요. 촬영은 다 끝났냐고요? 촬영은 아직 하고 있어요. 오늘 촬영도 하는 날이라서 이제 이렇게 찍다가 잠깐 이제 라이브 하려고 왔죠. 비빔면 나 이게 너무 궁금해. 이거 하이라이트야. 맛있어. 이게 지금 저희가 며칠째 프랑스 음식을 먹고 있는데 프랑스 음식도 맛있긴 맛있었는데 또 확실히 한국 음식이 좀 땡기기도 하거든요. 먹을까요? 맛있게 먹어줘. 후루루루. 후루루? 맛있네. 오 진짜 맛있네.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이게 와 이게 또 해외에서 먹는 한국 음식이 또 그게 있어요. 뭔지 알죠? 그게 또 있어가지고 프랑스는 젓가락이 없냐고. 젓가락이 없어도 전 잘 먹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아니 진짜 좀 감동받았던 게 오늘 여기 오면서 버논이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버논이 형이 전화통화해서 축하도 해주고 그래서 많이 얘기도 하고 좋았는데 저는 또 약간 진짜 좀 다른 의미로 좋았던 게 단톡방에 우지 형이 첫 번째로 위버스에도 첫 번째로 해줬더라고요. 철인이 형 생일 축하해요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지금 감동이었어요. 우지 형이 먼저 또 해주니까 기분 좋았고 그리고 또 그 호시 형이랑 도겸이 형도 더 보면은 승관이 형 했나? 승관이 형도 개인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그 호시 형이랑 도겸이 형도 활동 중이라서 바쁠 텐데 또 축하도 해주고 너무 우리 형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나도 전화해줬잖아. 어? 나도 전화해줘. 바로 옆에서 영상통화가 뭐 전화 그거야. 아니 전화 해주면 감동받는다길래 나도 전화로 했는데 내가 옆에서 말해줄 때는 감동 안 받았잖아. 받았잖아. 옆에 있는데 이거 영상통화해가지고 진우야 생일 축하해. 아우 맛있다. 아 근데 미역국 맛있다. 아 이건 진우 생일이라서 맛있는 거지. 나 왜 그럴까? 안 좋아하거든. 응? 미역국 안 좋아해. 체력들도 알 거야 나 미역국 안 좋아하는 거.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멤버 형들끼리 단체로 여행을 많이 오고
그런 거는 많이 해봤지만 정한이 형이랑 따로 이렇게 여행 온 처음인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점이? 그냥 형이랑 생각해보니까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치, 우리가 다 찢어져서 여행 가본 적이 별로 없지. 둘이서 여행한 적은 또 처음이잖아. 처음이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지금. 근데 얼굴이 잘 나오나? 잘 나오지. 지금 댓글 올라가는 거 잘 올라가는데. 고잉 부석순 비하인드 썰? 고잉 부석순 비하인드 썰을 너가 갖고 거기 나갔어? 나 거기서 미스터 타 해가지고 캐릭터를 했었어. 아 그래? 그러면은 또 비하인드 썰을 지금 한번 봐봐. 아 나 그 김용명님 나오는 거 밖에 못 봤는데? 그 2편 나왔어. 아 그래? 아 지금 봐봐. 아 이게 해외라가지고 로밍을 안 해서 뭘 로밍을 안 해도 있잖아. 막 액으로 봐야 돼 액으로. 진짜로? 아니. 아 근데 지금 보면 이거랑 이거 소리가 겹치지. 어 이거 끝났어야지.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고잉부석순 그걸 할 때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얘기를 듣고 같이 하자고 이제 회사분들이 얘기했을 때, 뭐 저는 그냥 고잉세븐틴 찍는다는 생각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없는데 촬영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스포츠 댄스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약간 피처링 처음 받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촬영 당일날 스포츠 댄스 엄청 보고 뭐가 그냥 느낌이라도 감이라도 알려고 계속 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캐릭터를 잡아야 하는 생각만 하다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막 했어요. 진짜 그냥 그래 나는 그냥 재밌게만 하자 약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형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끝나고 나서도 와 디노야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계속 이러니까 사실 제가 더 그렇게 말해주면 제가 더 고맙죠. 그렇게까지 고생해준다는 걸 이렇게 알아 서로 알아주는 기분이 들었으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저 피처링 할 때도 약간 현타 왔거든요. 좀 약간 아 이게 맞나 이거 캐럿들이 좋아하려나 근데 네. 최고였다고요? 감사합니다. 좋아해줘서. 그래서 하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미스터 차 하면서 아 정말 그때 끝나고 나서는 내가 진짜 그런 생각 잘 안 드는데 내가 가수인가 그 꽁트 하는 사람인가 약간 헷갈릴 정도로. 비빔국수 시원하니 좋네. 수달 이름 정해달라고요? 이름 뭘로 하지? 이 친구 이름. 수달 이름.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 보면 볼수록 더 귀여운 것 같아. 찬달로 하시죠. 찬달. 찬달이. 찬달이. 그래 찬달이. 찬달입니다 얘는. 나도 하나 살까? 너무 귀여운데. 좋지. 근데 지금 한국은 새벽이니까 이거 비빔국수 먹으면 좀 땡기긴 하겠다. 지금 1시 정도 됐으려나 한국? 어차피 드실 거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더 늦으면 2시 넘어가면 진짜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빨리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인데 그냥 다 드세요. 이걸 권하네. 프랑스 지금 몇 시냐고요? 5시. 5시 3분이야. 저녁. 그냥 8시간 빼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려면. 프랑스 어떠냐고? 너무 좋아요. 일단 건축물들이 확실히 진짜 너무 예술이고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 뭐 더 말하면 스포니까 못하겠는데. 날씨는 어떠냐고요? 좀 추워요. 이게 날씨가 좋은 줄, 그러니까 따뜻할 줄 알고 캐리어에는 옷을 좀 얇은 걸로 챙겨왔는데 지금 상의는 하나도 못 쓰고 있습니다.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아주 잘 보고 있죠. 음악방송 다 보고 있어요. 확실히 형들은 무대를 잘해요. 팀이 아직 그 찬다리도 한 입 먹으려고. 찬다리? 너 한 입 먹을래? 먹을래. 너도 배고프니? 나도 약간 배고파. 자, 아 해봐. 아 잠깐만. 왜? 아 근데 이거 먹으면 입이 너무 더러워질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좀 오늘 하루만 좀 참아. 알겠어. 그래 여기 있어. 좋다. 캐럿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아 아유 아쉽지만 안 돼요. 오늘은 참아야 돼. 참다리. 인형 100개 사준다고요? 어 100개 사주면은 저 목소리 한 개 있어요. 이 정도도 충분해요. 무슨 국이냐고요? 미역국이에요. 근데 이제 소금이 없어서 간장으로 간을 맞춰서 색깔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잘 맞췄어 간을. 맛있어. 근데 비빔국수가 이 맛이 좀 짜지 않아서 좋은데?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안 물린다. 자극적이지 않은데 김치를 같이 먹으면 이게 딱 간이 또 맞아져. 간이 맞네. 제가 요리하는 뒷모습 저희 매니저 형 찍어서 위봇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딱 들어왔는데요 매니저 형이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미역국 생각도 못했어 진짜로. 아니 전 케이크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아주 맛있어. 다 먹었어요. 잘 먹는다. 맛있는데? 예. 사실. 제가 이거 매니저 형이 잘 먹는다고 조금 더 먹으래. 이거 형이 먹던 거잖아. 딱 좋아. 네. 아우 힘들어. 아우. 미역국도 다 먹어야겠다.
아이, 흔들려요. 맞아요. 일부러 먹방. 다 먹었습니다. 와. 아, 최고다, 진짜.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 케이크 먹을까요? 아, 좋죠. 지금 네, 케이크. 밥 먹었으니까. 밥 먹었으니까 케이크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디노가 어제 그, 아, 이게 해외에서 생일을 보내니까 케이크 이쁜 걸로 하고 싶다고 네, 매니저 형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케이크 엘사를 매니저 형이 이거 진짜 케이크 이쁜 거 사야 돼가지고 그 사줘야 된다고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케이크 엘사 케이크 됐네요. 케이크 좀 보이게. 오케이. 불을 어떻게 붙여드릴까요? 아, 좋죠. 잠깐만. 이게 진짜 진짜 이쁜 케이크를 엘사 케이크를 했어. 붙은 거야? 오이 공룡이 타는데? 그거 내가 이쪽에서 할게. 공룡 지금 얼굴 반 날라갔어. 안 되겠다. 새로운 공룡. 새로운 공룡. 어. 이 공룡 어때 이거? 어? 이 공룡. 어, 얘 세 보인다. 어. 어, 심을 조금 세워서 그래서 줄게 일단. 오 됐다. 오. 오 오. 불 잘 붙이네. 오케이.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디노의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을 빌고. 안 돼, 안 돼. 너가 불면 안 돼. 찬달아. 너 이런 거 욕심 부리면 안 돼. 왜? 이건 내 생일이기도 하잖아. 아니야. 오늘은 디노 생일이야. 너는 좀만 기다려. 일단 소원 좀 잠깐 빌게요. 와, 지금 얘 찬달이 삐졌잖아. 지금 옆에 보고 있잖아. 얘 삐져가지고. 찬달아, 오늘만 조금 참자, 제발. 괜찮지? 그래. 있어. 네. 소원까지 빌어서 이제 생일 케이크를 좀 먹어볼까요? 생일 케이크를 좀 가까이서 보여드려야겠다. 근데 이게 원래 케이크에 엘사가 있었던 거야? 아니면은 엘사만 따로 사온 거야? 그치? 따로 산 거지? 그것도 몰라. 근데 샀다고 하네. 우와, 이걸 이렇게 했을 걸 그랬어? 그 왜냐면은 이게 케이크 그 느낌 자체가 딸기 케이크잖아요. 근데 안 올리긴 했어. 생크림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나는 아 이게 약간 프랑스 스타일이구나. 네. 아 근데 저 실제로 겨울왕국 1, 2 잘 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내 생일이 볼 줄은 몰랐지. 엘사를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엘사를. 그리고 과일도 줬습니다. 어 뭐 그 돌잔치네. 좋은데? 엄청 신경 많이 써줬어. 어 너무 예쁘죠. 아 근데 아 근데 약간 걱정을 좀 솔직히 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떠나는 날짜도 그렇고 이게 비행기에서 사실 생일을 저는 다 보내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사실 생일을 제대로 축하받을 그게 없는데 어우 진짜 매니저 형이랑 너무 정한이 형도 그렇고 멤버들이 너무 잘 챙겨주니까
해외에서 봤는데도 기분이 좋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초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프랑스 케이크인 거잖아요. 먹어봅시다. 맛있네. 생크림 좋아요. 아, 안에는 그 생크림이구나. 치즈케이크 같은 느낌인가? 아니 그냥 생크림이야. 형 먹어. 한 입만 먹어봐봐. 아, 일단 케이크. 아니야? 안 좋아하는데 디노 생일이니까 먹어야지. 아니야, 딸기만 먹어. 아니면 오, 이거는 볶음밥 먹는 거 아니지? 이거 밑에 거 어떤 거? 이거 아, 먹는 거 먹는 거야? 응, 빵이야. 맛있지? 뭐야, 맛있는데? 맛있어. 케이크는 항상 이런 거 같아. 먹기 전에는 어, 아, 이거 약간 뭐 먹으면 아, 안 될 거 같은데 하고 딱 먹으면 너무 맛있어. 맞아, 맞아. 항상 이래. 배럿들만 챙기지 말고 찬다리를 좀 챙겨. 아 자꾸 찬다리 힘들어요. 찬다리 힘들어? 어 아니 내가 힘들어. 아 너가? 찬다라 먹을래? 아니 그렇지 너도 먹기 싫지? 나는 아까 비빔국수가 먹고 싶었던 거지 이건 아니었어. 그래 좀 너 이대로도 좋잖아. 봐봐요 얘가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아, 나는 그거 하라고 찬다리 챙기려고 한 거 아닌데. 좋다 너. 막상 하면 제대로 해야지. 맛있어. 뭐야 생일 소원 있냐고요? 생일 소 저는 생일 소원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고 그냥 기분이 그래가지고. 어 맛있어. 뭐야 그 뭐지? 그리고 최근에 그거 한번 나왔잖아요. 그거 부석순 형들 미비 비하인드. 비하인드 봤는데 아 정말 거기를 갔을 때도 되게 느낌이 좀 새로웠어요. 맨날 이제 같이 카메라 앞에서 있었는데 이제 좀 한 걸음 조금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네 보기 좋았어요. 형들을 활동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반응도 너무 좋으니까 제가 다 좋고 자랑스러워서. 부석순 활동하니까 당연하는데 그 호시 호시가 그 뭐야 무대하면서 에스컵스 누구누구 와줘서 고마워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시한테 카톡 했어요. 호시야 나도 내 이름 말해줘 이랬는데 호시가 어 알겠어 크크크크크 해서 내가 어 우와 좋다 뭐라고 해줄 거야 이랬더니 사실 못할 것 같아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해준대. 디노의 생일 축하한다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나? 응. 아유 뭐 내일 또 음악 방송 하지 않나? 아니야 디노 생일 해주면 거 해줘야지. 해주면 고마운 거. 디노 아기 수달 디노 생일 축하해 이렇게. 아니, 뭐야 그게? 아기수 그게 화이팅 해야지 어울릴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이제 호시가 알아서 이제 또 맞추겠지. 아기수달 디노 생일 축하해 이렇게. 딸기 생크림 케이크예요. 내 아까 그 표정이 경멸의 표정이었다. 근데 너 항상 나 그렇게 보잖아. 아니야. 에이,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거는 캐럿들도 막상 제 입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뭐예요. 아무튼 그래도 저는 정한이 형이 부르면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4년 전에 한번 4년 전에 한번 왔다고 지금 무슨 계속 말하고 있어. 에이. 야 이거 10년 지나도 얘기하겠다. 그 뒤로도 부르면 왔어 나는. 그 뒤로도 부르면 난 갔다니까. 오! 안에 딸기가 있네. 있어. 좋네. 무슨 케이크 좋아하냐고? 저는 생크림 아니면은 초코.
저 좋아하는 노래요. 전 파이팅 해야지 요즘에 제일 좋아합니다. 엘사 보여달라고요? 엘사도 보여드리면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아 참아 엘사까진 내가 그거 더빙을 못하겠다. BGM은 가능한데. 아 근데 저 약간 그런 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요즘에 뭐 고잉 세븐틴도 그렇고 하면서 이제 캐릭터 같은 걸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자꾸 너무 그 꽁트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 내 자신이. 아니야 그것도 잘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나 같은 애들은 못해. 그거 너 능력이야. 원래 저는 아시 캐럿들은 아시긴 아시겠지만 무대에서 제일 빛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무대에서 빛나고 싶은 남자. 이제부터 디노 무빛남으로 불러주세요. 무빛남찬. 또 경멸이야? 아니 그냥 아기수달 무빛남. 너무 귀엽다. 저 가장 좋아하는 색이요? 저는 파란색 좋아해요. 하늘색, 하늘색을 너무 좋아해요. 아 근데 진짜로 뭐 아까랑 같은 얘기 하는 거긴 한데 진짜 형들이 생일 축하를 너무 잘해줘서 해외에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예전부터 약간 기념일 같은 거 조금 많이 신경 쓰는 스타일인데 그런 걸 많이 신경 쓰는데 그래서 생일은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걸만 하면서 지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형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니까 완벽해요. 파리바게트 갔냐고요? 저는 파리에 있진 않아요. 저 다른 데 있어가지고. 근데 바게트는 많이 먹었어요. 빵을 정말 많이 먹어요. 식전빵 그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 아 그런 것도 다 바게트라고 하나? 그 호밀빵도 있고 근데 어저께 간 곳은 바게트 주더라고. 어제도 나랑 같이 갔잖아. 어제 다른 데 갔잖아. 아 그랬구나. 근데 이게 전날도 기억 못해 이제. 아하. 생일날 TV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아 TV 좋아하죠. 그거 넷플릭스 뭐 OTT 서비스 많이 이용하죠 저. 요즘에 사랑의 이해 보고 있는데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파마 했냐고요? 아니요 파마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스타일링을 한 거예요. 아까 뭐 물어보셨는데? 아 최근에 아바타 2도 봤다. 아 아바타 2도 재밌었어요. 아 다음에 머리를 뭐 할지가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진 보여달라고요? 옛날 사진 어 있어요. 우와 있어. 이걸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캡처를 해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내가 어디서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캡처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저 옛날 오! 괜찮아 괜찮아. 원래 우유 부어서 먹으면 또 부드러우니 맛있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근데 여기 흘리진 않았는데. 안 흘렸어 안 흘렸어. 어. 내가 한번 먹어볼게. 어우 우유라서 다행이다. 콜라 했으면 큰일 날뻔했네. 더 맛있죠. 그래? 밑에는 저희 동생이라서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여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체육공원이었을 거예요.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뭐 그냥 동물원 뭐 이런 데서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 익산이냐고요? 아마 익산이었을 거예요 이때. 올해 버킷리스트는 제가 좀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저희 이제 저희를 맡아주고 계시는 프리즈필터 형들이랑 한 번씩 다 곡 작업을 해보고 싶고 영어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그 작업실도 좀 제대로 꾸며 보려고 해서 꾸미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근데 진짜 오늘 올해는 정말 또 마음가짐을 다르게 먹고 정말 좀 파이팅 있게 살아보려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휴가를 얻었었는데 그 휴가 때도 최대한 불안해하지 않고 쉬려고 했어요. 지금 딱 이렇게 쉬고 생선정리도 좀 하고 이제 다시 스타트를 했을 때 좀 더 달리고 싶어가지고 아하 인더스 때 잘 놀았냐고요? 인더스 때 재밌게 놀았죠. 인더스 때 예, 멤버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다 같이 밥도 먹고. 형 이거 카메라 흔들려. 정원이 어? 카메라 흔들려. 아 미안해 미안해. 인생 내커. 아 그거 봤다. 인생 내커 형 잘 찍더라. 나? 어 옆에 때. 옆에 캐럿 있다고 딱 생각하고 이게 딱 찍어가지고 캐럿들이 아마 찍기 되게 편할 거야. 어 나는 인생 내커 그런 거 잘 못 찍어가지고 포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맞아. 나도 다른 가수들 하는 거 찾아보고 하진 않았어. 안 그랬겠지. 아, 난 근데 그게 있잖아. 애초에 그 캐럿들이랑 같이 이렇게 옆에서 찍는 건지 몰랐어. 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우리 거 옆에서 캐럿들이 찍는 거더라고. 그래서 아마 멤버들도 다 그냥 아, 멤버들 알고 너 알고 있었어? 나 기억이 안 나. 나는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옆에서 캐럿들이랑 찍는 거라서 우리 게 되게 찍기가 어렵다고 하더라. 나는 그래서 혼자 찍는 건 줄 알고 그냥 어 캐럿들한테 그냥 공개될 거니까 혼자서 찍으세요 약간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렇게 찍었는데 캐럿들이 아마 그 사이사이 그 빈틈으로 들어가가지고 찍으면 또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 약간 세븐틴식이지 않을까 그게. 그쵸 그쵸 맞아요. 다 몰랐던 것 같다고 캐럿들도. 우리들이 이게 계속 그냥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아. 그렇네. 그렇지. 들까? 아니 근데 뭐 괜찮지 않을까? 뭐 미세한 그거니까. 그래 그래. 왜냐면은 여기 댓글에 계속 이 뒤에 네모난 게 움직인다고. 이거 스위치예요 스위치. 스위치인데 이게 이렇게만 해도 이게 흔들리니까 이제 캐럿들한테 저기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내 이게 달랑달랑했네. 어 계속 흔들리네. 어 흔들려. 이 책상 자체가 닿기만 해도 흔들리네.
그냥 그렇게 그 잡는 게 더 흔들리는 것 같아. 그냥 랩 쓰는 게 그냥 랩이 더 있다. 우유가 케이크에 스며들었대요. 오! 이러니까 진짜 엘사 같아. 그렇지. 여기 주위에 눈이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근데 이게 앞에 엘사가 있으니까 생각난 건데 겨울왕국 2 보고 저 울 뻔했어요. 울었나? 진짜 감동적이었어. 아 설마 내가? 아 이거 이 그래도 흔들리네. 걸어다녀도 흔들려. 이야. 어 여기 어떻게 지어진 거지? 아니 근데 저 요즘에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볼 때 약간 눈물이 고인다? 이상하게? 예전에 절대 안 그랬는데 감성이 풍부해졌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감성이 좀 더 오르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좀 냉정한 부분도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진짜 좀 최근에 본 게 이제 클래식 다시 이제 옛날 영화 다시 보게 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보는데도 와 이렇게 되고 네 좀 그럴 때는 감성이 완전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 나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25살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리거든요. 전 여기서도 저는 막내예요. 그래서 다 편한데 이제 진짜 제가 올해 휴가 끝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진짜 뭔가 더 약간 활발하게 살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25살이라는 게 전 나이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는 편인데 괜히 25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1년 1년 지날수록 생각하는 게 제가 14살 때 연습생을 들어와서 17살에 데뷔하고 아직까지 정말 좋아하는 형들이랑 멋진 성적으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데 진짜 캐럿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너무 또 고마운 거는 형들이 너무 우리끼리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죠. 진짜 더 노력하게 되고 요즘 휴가 때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커피숍 보낸 친구 있잖아요. 월드 때 그 친구랑 같이 평창에 글램핑을 갔어요. 글램핑을 가가지고 근데 커피숍 보내준 친구? 네.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이따가 글램핑 끝나고 오는 길에 근처에 이제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산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강원도니까 아직까지 엄청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끄럽긴 해서 걷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리프레시도 할 겸 좀 걸었는데 그 나무마다 그 쉼에 그러니까 쉼을 주제로 한 문구들이 막 써져 있었어요. 뭐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한 번씩 이렇게 차분해지면서도 마음 정리도 되면서 되게 여유롭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막 저는 무교지만 거기에 이제 절 있어가지고 절 가가지고 그 새해 소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접어서 천호를 이렇게 접기도 하고 그랬었죠. 진짜 감사하네요. 이제 슬슬 한번 옆에 들어가 볼까?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뭐지 케이크도
빼자. 어, 뭐 너가 괜찮아. 왜냐면 그래야 형이 나오는 공간이 더 생길 것 같지 않아? 그래. 가까이 하게. 잡아, 이거 들어야겠다. 자, 정환이 형이 활동한 머리 무슨 색이냐고요? 최근에 사실 브라운을 좀 새로운 브라운을 입혔는데 살짝 빠졌는데 지금 저는 제가 했던 브라운 중에 좋은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아이고,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내 생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생일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금 이제 한 10시간 5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0시간 26분 남았어요. 그게 얼마 안 남은 거야? 10시간 26분. 아, 좀 뒤로 할까 이거? 찬단이 안녕. 자꾸 말 걸지 마 걔. 난 그냥 너무 예뻐. 어떡해. 정환이 형 귀여운 걸 진짜 좋아하더라고. 아니 그 승관이 형이랑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도 작년에 제주도에 이제 소품샵을 갔어. 소품샵을 승관이랑? 갔는데, 소품샵을 갔는데 막 이렇게 귀엽다. 어, 이런 거 보면 너무 귀엽다 귀엽다는데 나도 귀엽거든? 근데 막 와 너무 귀엽다 이가 그런 리액션까지는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승관이 형이나 막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형도 그리고 귀여운 거 되게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아, 승관이 거기서 뭘 귀여워했어? 귤 모자? 아니 귤 모자는 없었지만 그냥 되게 아기자기한 것들 그냥 뭐 이런 거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가방 같은 거라. 미니어처 그렇죠. 미니어처. 좋아요. 와, 약간 도라르방 미니어처 이런 거야. 그건 없었던 것 같은데 되게 그 귀염뽀짝한 게 많았어. 아무튼 오늘 생일인데 더 하고 싶은 거 없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아, 여기서 하고 싶어. 여기서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지금 딱 좋아요 근데. 왜? 맛있는 거 먹고. 아 난 진짜로 모르겠어 내 스타일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물도 선물인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는 것 자체가 나는 그걸로 이미 끝났어. 그거면 돼 사실 진짜 나는. 이거 먹어 이거. 이거 골든 키위야. 골든 키위 맞지? 아, 골든 키위. 골드 키위. 아 골드 키위. 나 왜 옛날부터 나 골든 키위라고 불렀지? 어? 난 진짜 어릴 때부터 골든 키위라고 불렀던 것 같아. 골든 키위? 어. 골든 키위. 왜 그렇게 불렀지? 아, 근데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막 우리 인더숲에서 얘기했을 때 형 노래 제목 아일랜드 한번 하자고 했잖아. 기억나? 아, 어. 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한번 가야죠. 아일랜드? 어. 한번 작업해 주세요. 뭐 언젠가 하겠지 뭐. 네. 아 저도 이제 진짜 곡 작업도 제대로 해보려고요. 진짜? 네. 근데 지금도 제대로 하잖아.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묵혀뒀다가 휴가 때 진짜 딱 쉰 다음에 다시 제대로 확 해보려고. 즐기면서 휴가 끝나고 엄청 바쁘던데? 어 해야지. 크, 어쩌겠어. 잠을 줄이고 그래서 계속 푹 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민규 형이랑 전에 한번 얘기했을 때 디나 너는 그러면 한 달이 딱 주어졌어 그럼 편하게 쉴 것 같아? 이러는 거야. 나는 그때 이제 편하게 쉴 것 같다고 말했지. 근데 민규 형은 아 그래 난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돼 이러는 거야. 내가 알지 나도 걱정되고 불안한데 막상 내가 그렇게 쉬어보려고 했다 이번에.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나도 확신을 가져도 이 불안한 거 어쩔 수 없나 봐. 그치 그치. 민규 지금 잘 쉬고 있던데. 그래? 좋은데. 뻥이었나 봐. 그렇네. 아니야 근데 약간 좀 지루해하긴 하네. 어 그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쉬면서 확실히 느낀 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놀고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확실히 내가 정말 뿌듯하다 이게 감정이 이렇게 확 채워지는 기분이 들 때는 돌고 돌아서 그냥 뭔가 이렇게 춤추거나 노래 부르거나 만들거나 이럴 때인 것 같아. 아. 최근에 그 인스타에다 춤 하나 올렸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진짜 놀면서 작업한 거거든. 뭐 연습한다는 생각 안 하고 놀면서. 누구랑 춘 거? 상준이 형이랑. 아 맞아 맞아 그거 봤어. 그거 췄는데 근데 그냥 그런 거 딱 끝냈을 때 너무 즐겁잖아요. 그냥 재밌게 춤추고 놀고 끝. 약간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확 감정이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거 이외에도 뭐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치 그치. 근데 그런 건 확실히 알았지. 근데 너 또 네가 알아서 잘 하니까. 아니야. 잘해. 나 되게 약해 형. 그 옆에 12명 있잖아. 네가 말해줘 그렇지? 왜 왜? 아 나는 이런 민망하는 말 하는 게 민망해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어, 너가 부르면 형 다 가잖아. 아니 왜 다 가잖아? 너가 어 곱창집 부를 때도 가고. 아 그쵸 그쵸. 아무튼 그냥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진짜 웃긴 게 뭔지 아네? 뭐? 내가 아까부터 이거 너 먹으라고 들고 있었는데 네가 안 먹고 지금 한 진짜 한 5분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 아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웃었던 거야? 여기가 어 키위가 마이크인가? 아니 그래서 계속 웃었구나. 어, 지금 나 되게 좀, 진중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좀 먹어줘 이러면서 계속 아. 창과 방패라고. 아니 주려면 형 계속 나는 너가 그 이야기 끝나고 먹으라고, 먹으라고. 어, 계속 이러고 있었었던 거지. 아 맞다 골드케이 먹어보라고 했지. 맛있네. 이게 깨져 형이랑 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형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저기 숲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 어. 우리 조용히 산책하면서 우리 둘이서 아 좋다 예를 들어서 아니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안 먹어? 응. 찬다리 인형이 벌써 품절이라는데요? 그만큼 너의 영향력이 센 거야. 근데 그러면은 그 사신 분들은 이제 목소리 어떻게 이제 나중에 그걸로 영상 통화만 할까요 우리? 이게 아니라 찬다리들로만? 너가 찬다리 목소리 한 거를 따로 따셔가지고 아, 똑같은 뭔가? 질문을 할 거야. 찬다리 이거 먹고 싶어? 아니 안 먹어 이런 것처럼. 어. 아 그런 식으로. 여튼 재밌네. 네 디누랑 또 하는 거. 우리 옛 저번에 어디였지? 미국에서 같이 했었나? 일본에서 했었네 같이. 일본에서, 기억 안 나지 너? 일본에서도 우리 브이라이브 자주 했으니까. 그 너랑 나랑 해외에서. 같이 한거 그건 이 미국이야 형. 설렁탕 일본... 먹을 때만 하는 거잖아. 봐 산책 가기 전에 나가서 맥주 한잔 먹고 들어왔잖아. 정우팀 형이랑. 기억 안 나잖아. 기억나 기억나. 여러분 이게 기억나는 얼굴로 보이세요? 경원 형이랑 맥주 한잔 먹고 어디서? 그 도쿠타워 모이는 호텔 있을 때 어. 내가 너 뒤에 앉아서 하고 안 나잖아. 아! 형 그거 뭐 인형 샀다고 고양이 인형인가 그거 그건 미국이고. 아... 어디지? 그러니까 너 기억을 그만큼 우리가 그때가 인상 깊지 않았던 거지.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브이라이브를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골드키위가 맛있네. 아 진짜로? 아니야 진짜 형은 그런 거 별 생각 안 해. 별 생각 하잖아. 난 어제도 기억을 해볼게. 형 은근히 근데 그런 거 약간 좀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나 없어. 그래. 아 근데 최근에 진짜 정환이 형이랑 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같이. 어땠어요? 솔직히. 이번 여행이? 뭐 여행도 모르고 이번 최근에 프로그램이?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최근에 뭐 너 곱창집 부를 때나 뭐 이럴 때? 어 뭐 그럴 때도 그렇고. 좋지. 어, 뭐, 그게 뭐, 뭐, 어떤 게 있나, 그냥, 가서 편하게 밥 먹고, 술 먹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뭐. 불편하면 안 나가지. 그치. 내가 가끔 안 나가잖아.
그러지 마. 아, 장난이야. 내가 뭘 어떻게 안 해. 장난이야. 안 나간 적 없으니까. 근데 너가 자꾸 거절하잖아. 디노야 뭐 스키장 갈래? 아 형 내가 진짜 형이 부르면 다 가는데 스키장은 아 내가 스키장은 안 갈게. 이거 다음에 아 디노야 여기 지금 밥 먹을 건데 할래? 아 형 내가 진짜 20분 전에 밥을 먹어가지고 아 진짜 미안해. 아 디노야 이거 뭐 시간 있으면 아까 원래 아 근데 오늘은 조금 늦어가지고 내일 또 일찍이라 가지고 미안해. 이제 알지? 앞으로 그러면은 밥 안 먹고 대기 타고 있을게. 그래 매일매일 어, 대기 타고 있을 테니까 불러주면 그때 바로 그냥 날라가야겠다. 근데 어. 그 저 가끔씩 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뭐? 내가 그냥 형들끼리 우리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가서 하, 아직까지도 그런다? 이 말은 조금 서운해할 만한 거야. 이런 생각도 아직까지도 그런다? 사람 성향 안 바뀌나 봐요 진짜. 아, 뭐 그건 될 수 있지. 그냥 너가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니까. 좋은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너가 뭐 마무리를 하든 더 하든 파이팅 해봐. 이제 슬슬 촬영을 하러 가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아 들어야겠다. 일단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무리를 해봐. 그러면은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또 촬영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되게 지금 이렇게 라이브 하고 비행기에서 그냥 생일 보낸다는. 아 근데 비행기에서 만약에 정한이 형이랑 옆자리면은 같이 그냥 한잔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요. 그래도 진짜 하, 그래도 형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긴 하나요. 나도 만약에 혼자서 진짜 다른 데 갔으면 조금 조금 그랬을 것 같긴 해. 어 좀 외로울 것 같긴 해. 네 그러면은 저는 가보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올해도 건강하게 캐럿들도 건강하게. 아 그리고 오늘 또 저랑 생일을 같으신 캐럿분들도 축하드리고 올해 정말 저희 정말 멋있는 거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갈게요. 시간 늦었겠다. 한국도 한국 지금 몇 시야? 2시 됐겠다. 1시 46분 정도 됐어요. 그렇네. 그러면은 저는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정한이 형이 선물해준 찬다리로 엔딩을 해야겠다. 안녕. 안녕.